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실 만한 기분, 상대적 박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는데 우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조금 낫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달째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시원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의 변화는 보입니다. 다시 반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일변도에서 약간 변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국내 증시로도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이 답답한 이후에는 시원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쌀쌀해졌죠. 항상 건강해야 또 주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언제나 건강관리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의 실적은 3분기를 정점으로 4분기에는 꺾일 수 있습니다만 4분기 컨센서스도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그 기업이 언제 실적을 발표하는지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의 정석에서는 펀더멘탈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 분석, 심리 분석, 경제 분석, 산업 분석, 테마 분석,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언제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결국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려면 공부해야겠죠. 네, 그 공부를 한번 또 집중적으로 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주식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제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제 강의 내용을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 섹터, 종목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특히 제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공부할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너무너무 풍부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모인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76강 부채의 이해입니다. 뭔가 이제 제목만 봐도 아, 좀 머리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강의의 큰 제목은 뭐죠? 네, 주식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조금 머리 아프고 조금 골치 아프고 약간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매에 복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일단 이 시간에서는 다룹니다. 네, 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조금씩이라도 모두 다 다루고자 해요. 네, 그게 바로 주식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차트라든지 매매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채 이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분석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경제라든지 시황 강의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거시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꼭지를 제가 뭘로 잡았죠? 네,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는 뭐죠? 빚입니다. 빚. 네. 그럼 이 부채가 무엇인지, 이 부채에 따라서 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채를 어느 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성공적인 부채 활용이란 무엇인지, 부채를 활용하는 데 따른 나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복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자기 자본으로만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미수라든지, 뭔가 어디서 빌린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채는 잘 활용하면 이제 레버리지, 득이 되죠. 하지만 잘못 활용하면 네, 독이 됩니다. 깡통까지도 찰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또 이끌 수 있는 게 이 부채죠. 그래서 이 부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주식 매매,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도 이 부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또 마인드를 잘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부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란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남에게 갚아야 할 재화나 용역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요. 채권자가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 내지 권리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기업 회계에서 부채는 타인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항상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어때요? 뭔가 어려워요, 말이. 그죠? 어렵고 뭔가 한문 많이 쓰여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간단합니다. 부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빚이에요. 그러니까 빚은 어때요? 갚아야 돼요. 그죠?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빚을 안 갚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이자가 지급이 되죠. 그게 바로 부채에 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죠. 또 부채는 심리적인 압박도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을 어딘가에서 빌려서 투자를 하면 심리적인 압박감, 그죠?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주식이 안 올라가.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다 다뤄야 되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리스크와 이제 이득,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부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빚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부채, 빚이라고 하면 어때요, 인식이? 좋지는 않아요. 그죠? 네, 나 부채가 많아, 빚이 많아, 이러면 어때요? 아, 좀 위험한데? 아, 좀 리스키한데? 뭔가 그 단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옵니다. 그래서 빚, 파산, 매각, 이자, 보증. 그러니까 부정적인 연계 단어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부채는 제대로 활용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파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높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높을까요? 우리가 부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분별하게 부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나 미술을 이용한 주식 매매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제 주위에서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 쓰고 매매하시는 분들, 물론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수의 투자자분들은 신용이나 미수를 이용했을 경우 실패를 해요. 자기 자본으로도 돈을 벌기 힘든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신용, 미수, 남의 돈, 빌린 돈, 뭐 주택담보대출, 어떠한 식으로든 이제 대출이라든지 빚을 일으켜서 하는 매매는 내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이자 비용에 대한 감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향상된 이후에 부채를 활용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레버리지 매매 단계까지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 경제학적인 개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은 최대한 쉽게 드리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경제체제에 이 주의가 들어가면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앞에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는 뭐죠? 자본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돈이 최고죠.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대부분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자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물론 이제 고소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으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십억, 몇백억 정도 자본을 축적하신 분들은 노동소득으로 그 부를 축적한 게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추적한 겁니다. 결국은 투자죠, 투자.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뭐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대부분 부를 이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본소득을 얻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100% 투자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것도 안 돼요. 그죠? 투자가 실패하게 됐을 때 나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요거를 주식시장에 적용시켜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나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전업 투자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나 5억 정도 있는데 전업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전업 투자는 사실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전업투자자의 삶, 삶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여유로울 것 같잖아요. 뭔가 회사도 안 가고, 그렇죠? 집에서 뒹굴다가 마우스 클릭 몇 번 해서 돈 벌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진짜 치열하게 삽니다. 새벽 5시, 6시에 기상해서 뭐 미증시 어떻게 됐나 보고, 국내 증시 어떻게 됐나 보고, 식사 시간 딱딱 정해져 있고, 때로는 이제 장중에 바쁠 때는 또 식사도 못할 때도 있고. 전업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자인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 데이트레이딩, 단타를 해서 그날그날 소득을 챙기는 사이즈로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직장인보다도 더 빡빡하게 삽니다. 그래야지 내가 데이트레이더로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전업투자자로 갈 수 있을,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굳이 전업투자자로 간다면 자본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전업투자자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느냐, 그게 중요하죠. 실력이 없으면 10억으로 해도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확실한 실력이 있다면 1억으로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에도 종사하시면서 투자를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판을 만들고 여유롭게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밑에 이제 빨간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부채니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부채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를 아예 이용하지 않으면 큰 부를 증식시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대부분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부자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100% 올 캐시, 올 현금으로만 아파트 사시는 분 거의 없죠. 어차피 나머지 자금은 다 부채입니다.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부채를 갚고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부채 활용은 불가피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채를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주식시장에서도 뭐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린이 분들은 굳이 이제 부채를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투자에 대한 스킬이 많이 늘어났다, 그때 가서 부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크게 꼭지를 두 개를 놔뒀어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착한 부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자본 잠식으로 가면 이제 나쁜 부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부채를 일으키는 비용보다 부채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높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은 제대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부채를 많이 일으켰지만 이자 비용만 계속 나오고 내가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고, 그 기업은 결국은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겠죠. 차트를 통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펀더멘털을 보시는 분들은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 부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지표 하나만 보면 그 기업이 부채를 활용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전자 앞에 나타난 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매매를 해야 부를 이룰 수 있고 기업도 정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걸로 가면 이제 나쁜 부채죠. 자본 잠식으로 갈 거면 부채를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요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부채 비율이 50%인 A 기업과 부채 비율이 1000%인 B 기업이 있을 경우에 A 기업과 B 기업에 대한 부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제가 앞에서 그 앞전 강의에서 그 펀더멘털적인 강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기본적 분석을 했던 강의를 보시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1강부터 순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앞전 강의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니까 혹시 부채 비율이 뭔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앞전 강의를 꼭 봐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부채 비율이 50%인 A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0%인 B 기업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기업이 더 안전하고 어떤 기업이 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생각하면 A 기업이 별로 빚이 없구나. B 기업은 빚이 너무 많아. 아이고 불안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요건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증식하려면 부채 활용은 거의 불가피해요. 지금 상장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 부채가 아예 없는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부채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과도할 수도 있지. 근데 부채는 어쨌든 있어요. 왜? 그렇게 가지고 가야 내가 기업 운영에 뭐 필요한 예산도 쓰고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부채 비율이 50%로 낮으니까 B기업은 좋아. 1000%로 A기업이 좋아. 그리고 1000%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B기업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부채 비율만 가지고 기업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A기업과 B기업에 대한 부채 판단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빚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업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냐, 잘 운영하지 않고 있냐를 판단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요거는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아마 처음 설명드리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설명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공식 용어가 이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포털창에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치시면은 정확한 정의가 나오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줄로만 요약을 했어요. 이자 보상 배율이 뭘까?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이게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이래요. 금융비용 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금융비용이라는 건 뭐죠?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쓰는 데 들어가는 부채에 들어가는 뭔가 이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은 뭐죠?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이에요. 기업이 내가 본 산업에서 얻는 이익. 내가 만약에 뭐 음식료 업체다. 음식료 업체면은 뭔가 밀키트도 팔고 라면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간편식 팔고 이럴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얻는 이익.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죠. 만약에 자동차 주면 뭐가 영업이익이에요? 완성차 업체,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다. 그러면 내가 완성차를 팔아서 얻는 이익.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겠죠. 차를 3천만 원 받고 팔면 3천만 원이 다 이익이에요? 아니죠. 그 안에서 뭔가 비용, 뭐 원재료비, 인건비,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빼고 남는 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이 금융비용 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요게 2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자보상 배율이 괜찮은 거죠. 어쨌든 부채를 일으켜서 내가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1보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채를 써서 내는 이자보다도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되는 기업은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이죠. 네. 내가 빚은 많은데 그 빚을 통해서 내는 이자만큼도 이익을 못 내. 그러면 그런 기업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단타로 보시면 상관이 없지만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 이자 보상 배율을 확인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돌아가서 A기업은 부채 비율이 50%라고 했고 B기업은 1000%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A기업과 B기업 중에 뭐가 더 부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일까?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뭐를 봐야 돼요? 영업이익을 봐야 되죠. 그래서 금융비용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이 1이 넘으면 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부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채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불안정해요. 이게 아니고 그 부채를 일으킨 이자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 기업은 부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반대라면 그렇지 않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보지 않고 이 방송부터 딱 보신 분들은 좀 생뚱맞으실 수 있어요. 이거 주식 강의 하는 시간인데 왜 갑자기 부채 얘기하고 경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자, 이 강의는 주식의 정석입니다.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 많은 요인들, 너무 많은 거시적인, 미시적인, 차트적인, 거래적인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요인들을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이 강의를 제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어렵거나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놓으시면 반드시 다음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차례 보고 싶어요. 뭐 차트 강의라든지 기법 강의도 보고 싶어요. 기법
직업 강의 그동안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험 관련된, 업종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제 지난 강의들 1강부터 차례대로 정리해놨으니까 꼭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강의를 이제 클릭하실 때 이제 조회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조회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처음에 이제 야심찬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뒤에 가서는 이제 지치시거나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라는 거는 하다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보시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눈에 띄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많이 느낀 거는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실력이 이런 식으로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는 족족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여지는데. 근데 대부분의 공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실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을 견뎌야 돼요. 이 기간. 이게 공부를 해서 되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겪으면 확 레벨업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엄청 지루해요. 또 이 기간을 견디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지루한 직선 기간을 견뎌야 궁극적으로는 실력을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도 세네 개만 보시면 솔직히 별로 도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10강, 20강, 30강 보시고 반복하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연습하고, 그죠?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다 제시를 해드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그걸 보고 듣고 그렇구나, 그러네, 끝.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반복해서 보시고 익히시고 실제로 적용해보시고 여기까지 가야 내 실력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언제나 지루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인데 이런 이제 직선 구간을 견디셔야 실력이 팍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그 자격증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증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득을 할 때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읽어도 막 들어오지도 않고 아 이거 내가 봐서 읽어서 그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눈이 확 뜨여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점수도 쑥 올라가고 제 생각에는 주식 공부도 다르지 않아요. 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눈이 확 뜨여지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네, 저는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공부니까 주식의 주자도 몰라도 1강부터 보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넘는 기업을 사자 이겁니다. 심플하죠. 결국은 부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자 이겁니다.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활용하는 것, 그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 이제 TV에서 뭐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뭐 어떤 한 사람이 뭐 주택을 뭐 한 150채 정도를 갖고 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주택을 150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있을 수가 있죠. 왜? 부채를 일으키면 되니까. 그죠? 부채를 일으켜서 산 다음에 전세 주고 이렇게 또 사고 전세 주고 이렇게 또 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 돈은 엄청나진 않아요. 다 빚인 거죠. 이거는 뭐죠? 도안이면 뭐죠?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대박이 나겠죠. 네, 다 갚고도 시세 차이가 훨씬 크니까 주택가격 하락하면 완전 빚더미 앉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주택시장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서 와 지금부터 불장이야. 예를 들면은 한 몇 년 새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진짜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 몇 년 전 시기에 이런 전략을 짰다면 돈을 많이 버셨겠죠. 네,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약간 흔들리고 있으니까 불안정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강한 확신으로 뭐 했다. 오케이 인생 걸어보자. 네, 뭐 그렇게까지 공부하셨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감당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에요. 너무 도안이면 뭐죠? 도가 됐을 때는 인생이 아예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부동산을 좀 접목시키면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집을 살 타이밍인가? 실거주를 할 거면 사라. 하지만 투자로서는 신중히 생각해라.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거주를 할 거면 어쨌든 사라.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꺾이더라도 많이 꺾이지 않을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렵다. 정부도 어쨌든 부동산을 규제하는 기조고, 그죠?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를 보면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투자로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채를 활용해라. 결국 이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데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한 부채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이자가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꺾일 때 내가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이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주식도. 주린이 분들께는 웬만하면 빚져서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하겠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은 네, 주식보다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국가의 중산층이 두터워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중산층이 강해야 강한 국가다.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도 약간 양극화가 됐어요. 주식에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고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커지다 보니까 중산층이 없어지고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부자 비율이 높아지고 빈자 비율이 높아지고 중산층은 이제 허리가 끊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왜 그럴까? 자, 부자가 너무 많은 국가는 좋은 국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자는 버는 돈에 20% 정도밖에 소비를 안 해요. 그 정도만 소비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하니까. 100억 가진 부자가 뭐 하루에 뭐 2억, 3억 이렇게 쓰겠어요? 물론 일반 사람보다는 많이 쓰지만 그렇다고 엄청 펑펑 쓰진 않습니다. 쌓여있는 돈이 많아요. 근데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 돌아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안 쓰면 경제가 죽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재산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그럼 이만큼의 돈이 돌아야 되는데 요거밖에 돈이 못 도는 거예요. 경기가 활성화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억지로라도 세금을 많이 매겨서 돈을 빼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너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 목끝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은 개인 파산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빚은 못 받는 빚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의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이래서 부자가 너무 많아도 빈자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근데 중산층은 뭐죠? 중산층? 우리가 원하는 중산층. 적절합니다. 적절히 벌고, 적절히 쓰고, 적절히 투자하고, 적절히 저축하고, 적절하게 빌려요. 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야 잘 돌아가는 거죠. 결론은 뭐죠? 우리 주식도 중산층과 같은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아까 서론 깔았어요. 네. 중산층 같은 투자를 하자. 요거예요. 그래서 착한 부채와 나쁜 부채 중에 우리는 언제나 착한 부채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가 1%포인트만 뛰어도 부채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계 부채 폭탄. 왜? 주택을 살 때 주택이 너무 비싸서 레버리지, 빚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이자 조금만 올라가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거나 목끝까지 감당 비용이 차오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를 띠다가 최근에 뭐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금리 인상을 실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내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예금금리부터 올리겠어요? 대출금리부터 올리겠어요? 당연히 대출금리를 많이 올리겠죠. 그죠? 빨리 올리고 많이 올립니다. 예금금리는 늦게 올리고
조금 올리고요. 그게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환경이 오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지금은 부채를 많이 일으키기에 좋은 시장이다, 나쁜 시장이다? 좋은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부채를 많이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은행의 이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하셔서 부채를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이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금리와 부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면 금리 인상은 부채 부담의 증가로 직결됩니다. 왜? 빚을 질 때는 항상 이자를 내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는 늘어나니까.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죠. 원금은 똑같아도 이자가 늘어난다. 기업 조달 비용 증가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용 물량을 위축시켜서 기업이 감소와 유동성 이탈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나는 빚져서 투자 안 하는데요. 난 앞으로도 빚져서 투자 안 할 건데요. 그럼 금리 올리든 말든 나랑 상관없네요. 그게 아니에요. 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결국 주식시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업. 기업의 주가가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기업 주가의 합이죠. 그럼 그 기업은 금리가 쌀 때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비쌀 때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쌀 때. 그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는 금리가 비싸니까 기업도 돈을 빌리는데 주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의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영업이익을 깎습니다. 실적이 안 받쳐주면 주가가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항상 주식시장에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가 위축된다고요? 신용 물량이 위축됩니다. 이게 불장이 올해 초까지 지속이 됐잖아요. 불장. 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쫙 끌어올리는 장이 되다 보니까 주린이 분들이 주식을 안 하다가 뛰어들면서 신용, 뭐 미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신용 물량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높은 신용 물량을 유지하기가 부담스럽죠. 신용 물량을 축소한다는 건 빌려서 산 주식은 판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부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죠. 네, 내가 내 돈으로만 투자해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 환경이 이런 식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금리와 부채 관련된 내용이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래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시면요. 2020년 7월에 네, 936조였는데요. 11월에 982조. 올해 초에 네, 10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1000조가 넘어간다는 건 상징적이죠, 되게. 그리고 올해 7월에 네, 1040조 2000억입니다. 줄어들었어요? 아니죠. 계속 늘어나요. 지금도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가계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내가 월급을 받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줘야 돈이 돌고 소비가 되는데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이자만 100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돌겠어요? 돈이 돌지 않죠.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실 때도 이제 가계대출 잔액 추이나 금리 추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부담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에도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거시시장, 거시경제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와 부채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주요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선진국 평균이 네, 73%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미국은 75.6%, 영국은 84.4%, 근데 한국은 97.9%, 네, 100% 정도가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죠. 근데 원래 이제 한국이 계속 높은 상황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원래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만 해도 이런 국가 대비해서 가장 낮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폭증을 해버리면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주식시장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신용 물량이 네, 금리 때문에 위축되면서 수급 이탈로 나타나고 그게 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추이도
보시는 것이 거시경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또 이전 강의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뭐죠? 네, 물가 상승,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조를 띨 때입니다. 와, 이거 뭐 호박 살라고 했더니 호박값이 확 올랐네. 라면 살려고 했더니 라면값도 올랐네. 네, 자동차에 기름 넣으려고 했더니 휘발유값도 올랐네. 네, 인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은 네,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채소도 좀 더 싸지고 뭐 기름도 싸지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뭔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지만 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워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니까. 물론 둘 다 경제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에서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자 비용 감소와 상대적 자산 가치 증가로 연결이 되는데 네, 왜 그럴까?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입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요. 집도 올라가고 차도 비싸지고 먹을 것도 비싸지고 다 비싸져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뭐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3억이면 샀는데 지금은 6억 줘야 삽니다. 아파트는 똑같은데 돈은 두 배로 늘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자산 가치는 올라갔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돈을 싸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겁니다. 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이때는 내가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자산을 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레버리지를 좀 더 쓰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 써야겠죠. 제가 이제 단적으로만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물가 인상되면 무조건 대출 많이 받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는 부채를 축소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네,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 하락. 또 예를 들어보면 3억 원짜리 하던 아파트가 2억 원이 됐어. 그러면 아파트는 똑같은데 1억 원이 싸졌죠.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때는 돈의 가치가 커졌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더 큰 것이고 부채를 축소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자산 가치 하락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왜? 이때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반대로 말하면 내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3억에서 2억이 되고 1억이 됐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3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억이 됐다. 이거 아파트 살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왜 사요? 떨어질 건데. 그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는 부채를 축소하는 전략이 유리하고요. 인플레이션에서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네,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용 전략도 뭐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좀 쉽고 재밌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앞선 강의에 대한 사전 학습이 되셨다면 오늘 강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호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제학적인 강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여러 가지 기법 강의, 네, 캔들 강의, 뭐 차트 강의, 급등주 강의도 제 이전 강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구성을 다 해놓은 강의니까요. 들어오셔서 1강부터 공부하시고 기간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까지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의 부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빚을 내서 해야 될까? 빚을 내지 말고 내 돈으로만 해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자금 조달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경우에 활용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으로 따질 때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은 뭐죠? 금융 비용,
분의 영업이 곱하기 100. 그게 1을 넘으면 부채를 써라. 1이 안 되면 부채를 줄여라. 이겁니다. 똑같아요. 자금 조달 비용은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경우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나 공부 확실히 됐고 오케이 이거 빌려도 이 금융비용 다 커버하고 훨씬 더 수익이 커. 그러신 분들은 빌려서 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 금융비용만큼 수익을 낼 자신은 없는데 그러시면 쓰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연 7% 이자를 활용한 부채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 7% 이상의 수익을 내야 이자 비용에 대한 감당이 가능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1억을 빌렸어요. 연 7%의 금리로요. 그러면 1년 이자는 70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1억을 통해서 주식을 해서 1년 동안 7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면 부채를 일으키면 되고 700만 원을 못 벌면 일으키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연수익 10% 낼 자신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자 비용 7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벌었으니까 300만 원 내 돈입니다. 근데 1년 동안 5%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번 돈은 500, 이자는 700.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00. 네, 그러신 분들은 부채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간 만약에 부채를 일으켰는데 수익률이 0%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 1억 기준 700만 원이 고스란히 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내 돈으로 매매했으면 뭐 시간적인 기회비용 손실은 있겠지만 돈은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을 못 내면 이자 비용만 나간다. 네, 그만큼 주식 투자에서 부채는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본, 그 자기 자본 중에서도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겠죠. 여유 자금. 이 말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가끔 이제 뭐 생계비다, 뭐 병원비다, 병원비 잠깐 빼서 투자하고 다시 병원비 들 거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식에 대한 지식, 경험으로 중무장하고 있어도 그 자금이 뭔가에 꼭 필요한 자금인데 잠깐 끌어와서 쓰는 거면 마음의 조급함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칙 없는 매매를 계속하다가 돈을 계속해서 까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도 네, 자기 자본, 특히 네, 여유 자금 한도 안에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투자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도 네, 수익을 거두기가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이제 빚져서 하시는 분들보단 그래도 뭐 여유자금이나 자기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5%, 10% 네,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오롯이 내 돈으로 투자해도 수익을 보기 힘든 게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이자를 넘어가는 수익을 내겠다? 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의 부채는 네, 그만큼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언제 써야 될까? 네, 요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 매매 실력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쓰면 돼요. 네, 무조건 쓰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실제로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적지만 없진 않습니다. 네, 그 정도의 실력으로 중무장을 하셨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데 주식 투자에서 이제 부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장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단기, 데이트레이딩, 뭐 스윙 요 정도 안에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잠깐 활용을 하셔야지. 뭐 내가 빚져서 이거 5년 장기 투자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5년 동안 나가는 뭐 이자 비용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를 다 커버하려면 주가가 뭐 한 두 배 정도까지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을 잘 한다고 해도 리스크는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아무리 제대로 된 기업 분석이 됐어도 다 폭락합니다. 여지 없어요. 네, 지수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나는데 어떻게 버텨요? 모든 기업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본으로 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코로나는 해소될 거고 실제로 코로나가 완전 해소되진 않았지만 백신도 나오고 요즘에 뭐 경구용 치료제도 나오고 주가는 회복을 떠나서 이제 정보점까지 뚫고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펀더멘털 보고 내 돈이면 버티면 돼. 근데 빌려서 하신 분들은 그때 못 버텨요. 이자 비용 혹은 신용 미수 반대매매 이런 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 사서 완전 손해보고 다 털리고 투자할 돈 없을 때
코로나 이후에 전고점 뚫고 가고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그죠?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시장을 100% 예측할 수도 없고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는 언제든 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기업에 대한 확신과 그 주식을 매수한 돈이 내 돈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만큼 빌려 사는 매매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굳이 부채를 일으키셔서 하신다면 네,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 뭐에서만 활용하자? 네, 단기 투자에서만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사서 하루 팔거나 뭐 일주일 정도, 뭐 한 달 이내로 네, 이 정도로 짧게 짧게 투자 기간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야 이자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기간이 짧으니까요, 매매 기간이. 매매 기간이 짧으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전도 빨리빨리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이런 거시적인 리스크에서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면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루 만에 무슨 경제가 확 바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어떤 경제 상황에 노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시려면 부채를 활용하실 때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뭐 스윙, 네, 단기 투자에서만 활용을 하셔야 된다. 부채를 활용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 이러신 분들 많진 않은데 가끔 있더라고요. 이건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에서 부채를 활용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네, 이런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돼요.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단기 투자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자. 근데 이것 또한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 실력에 대한 자신, 그죠? 네, 매매 실력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주식 매매에 있어서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수익 낼 자신 있어요 하시는 분들만 제한적으로 쓰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요인인데요. 추가 리스크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보면은 그 부채를 활용해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단점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죠?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레버리지를 웬만하면 쓰지 말고 내 돈, 특히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주식이랑 부동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 돈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부채를 써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자산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 주식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만 가지면 100만 원어치 할 수 있고 1000만 원 가지신 분 1000만 원어치 할 수 있고 50만 원 있으시면 50만 원어치 하실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요. 추가 리스크 요인까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투자 자금의 변동이죠.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자금이 언제까지 투자 자금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뭐 생활비를 빼셌어. 그러면은 어우 생활비 나가야 돼요. 그죠? 병원비 내야 돼. 병원비 나가야 돼요. 이건 이제 부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여유 자금이 아닐 경우 그죠? 여유 자금이 아니고 꼭 필요한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그 꼭 필요한 돈이 쓰이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팔기 싫은 위치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뭔가 마이너스에 팔거나 아니면 플러스에 팔더라도 이건 확실히 더 갈 건데 확실히 더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달 비용의 증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금리 인상 취약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려는 그런 기조를 취하고 있고 내년에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있을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해요. 이미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죠. 네, 그런 관점에서 조달 비용,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그 증권사별로 대출 그 신용 대출 금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안 맞겠지만 생각보다 금리가 되게 비쌉니다. 네. 근데 금리까지 올라버린다? 훨씬 더 비싸지겠죠? 네,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려면 네,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반대 매매, 이것도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용이나 미수나 뭐 이런 거래를 쓰면 내 주식이 떨어지면 증권사에서는 빌린 돈 못 갚을까 봐 그죠? 일정 담보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하한가로 주식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내가 팔기도 싫은 주식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억지로 팔게 되는 거죠. 손실은 어마어마해지죠. 네. 내 돈이면 감당할 수 있지만 빌린 돈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마진콜에 대응할 수 없으면 반대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은 상하한가가 15%에서 30%까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담보 비율을 크게 잡아요. 140%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떨어져도 이게 반대매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걸릴 수 있는 것도 부채를 이용해서 매수를 했을 때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니까 그건 역시도 네,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이 앞에 있는 세 개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빚져서 할 때 가장 큰 문제 뭐다? 심리적인 초조함, 초조합니다. 빚져서 투자하시는 분 치고 여유 있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이거 빌려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짧은 시간 내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죠? 이런 느낌들을 가지니까 심리적인 초조함, 이자 비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 그죠? 이런 거에서 해소되려면 부채를 쓰지 않고 자기 자본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채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채 이해라는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빚을 아예 안 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는 주식도 빚져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이해를 한 번 정도는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주식의 정석은 주식에 관한 거시적인, 미시적인, 차트적인, 펀더멘털적인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강의를 소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이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부채 이해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이라든지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